세월호 유가족과 여당의 2차 면담이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금속노조가 김영호 씨 살리기 투쟁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2차 회동이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이 수사권, 기소권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행진에 이어 오늘은 10만여 명이 청와대로 향할 예정입니다.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약속했는데 왜 부모님들이 노숙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친구들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